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먼저 디모데 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은 1절 2절을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44면 디모데 후서 1장 1절 2절입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 사도 바울이 나이 어려서 교회 감독자로 세운 디모데에게 오늘 서신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2절에 수신자가 누구예요? 아들 디모데가 됐습니다. 요 말씀을 딱 잡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4장 디모데후서 4장 9절 10절 역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함께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자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고 그레스기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골로새서 1장 디모데 후서에 대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어디로 갔어요? 데살로니로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모든 주석은 디모데 후서가 바울 서신의 마지막 서신으로 그렇게 주석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뭐 세계교회 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 메시지가 대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돌아가서 돌아오지 않았다, 이런 메시지가 주축이 되고 있는데, 제가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목포에서인가 주일날 정심을 얻어먹기 위해서 11시 예배를 참석했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마침 디모데후서 4장 오늘 10절 대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 도망친 그 대목으로 메시지를 전할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골로새서 빌립보서를 저에게 보라고 해서 봤더니 대마가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골로새서에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 아포스텔 폴 앤드 브로더 디모티. 디모티가 이제 교회 감독직을 다른 사람한테 위임을 하고 지금 바울을 쫓아서 사도의 권위가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계속해서 광야에 같이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옥중서신을 쓴 골로새에 같이 있으면서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 하나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디모데는 어려서 믿음 있는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칭찬받는 젊은 청년 성도였어요. 바울이 그 디모데 안에 있는 그 중심이 거짓 없는 믿음을 보고 바울을 캐치해가지고 이제 복음 전하는 선에 함께 출발을 해줘. 그러다가 어느 경점에 가서 이제 한 교회 감독자로 세워서 디모데 전서 후서를
감독자 된 디모데에게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한 교회의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렇게 쭉 술에 취하지 아니하고 경건과 거룩으로 뒤뜨고 내가 나이는 어리고 젊지만은 내게 있는 그 경건을 나이 많은 사람에게도 그것을 경의에 의지 말고 감독직을 잘 수행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 1장 1절 2절을 보면은 바울이 아들 디모데야하고 교회 감독으로 있었던 디모데 전서 후서를 쓰는 My son 디모데가 아니라 Apostles my brother 디모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에서 나타나는 디모데는 지금 사도의 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준 거예요. 바울이 나이 많았어. 손자 같은 이 아들 디모데가 어떻게 해서 지금 브로더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네. 세상은 군대는 밥 숟갈로 이걸 따져서 자기가 상관이라고 그러고 뭐 병장이고 상병이고 막 쫄병이라고 그러고 또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은 나이로 따져가지고 네가 몇 년생이야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이 녀석이 뭐 형이라고 불러 막 이러거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 나이나 무슨 세상적인 뭐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위치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디모데가 바울과 같은 사도직으로 영적으로 쭉 올랐으니까 오늘 성경에 아포스텔 파울 앤 브로드 디모테가 골로새 교회에 서신을 쓰고 있는 것이죠. 자, 골로새서 4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함께 합니다. 사랑받는 의원 누가와 또 대마가 너에게 문안하니라. 대마가 어디 있어요 지금요? 바울하고 같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사랑받는 의원 누가 대마가 누구한테 문안을 해요? 골로새 교회에게 지금 문안하잖아요. 디모데 후서에서 세상을 살아가 도망갔던 대마가 바울의 끝없는 기도와 간구와 또는 신방을 해서 찾아가서 대마야 돌아봐라. 돌아봐라. 결국은 하나님과 바울이 대마를 돌이켜 놓으신 거죠. 할렐루야. 그럼 이 말씀의 포커스가 이게 뭐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성경에 우리의 지도자고 스승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뭐 신학 박사, 뭐 신학 교수도 우리가 어린아이 믿음이었을 때는 성경을 깨닫게 해주니까 잠시 작은 스승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1.1핵도 변기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성경을 풀어 헤쳐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의 영이 깨우쳐 주셔야만이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저희가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에 대신하는 그 사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원에 입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광야, 한국 광야 1년, 그 다음에 일본, 다른 나라 1년, 또 해외 갔다가 또 다시 1년, 그래서 한국 광야 3년. 한국 광야 한 2년 있다가 신학원 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열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신학원에 입교해서 신학 교수들이 이 성경을 강론해서 막 설파하는데, 아니 이거 내가 깨달은 말씀하고 왜 이렇게 다르지? 이 사람들 무슨 왜 소설책을 쓰나? 그래서 내가 퇴교해버리려고 그랬어. 인도의 사도 선다싱이 고등학교 나이 정도 됐나? 영국 선교사들이 그 믿음을 봐서 영국으로 데려다가 신학원에 입교를 시키는데, 선다가 그 신학교, 그때 잉글랜드의 신학은 대단한 신학이었습니다. 지금 뭐 신학하고는 다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선다싱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깨닫으신 그 말씀에 빗대어서 신학원 6개월 공부하니까 이건 아니냐. 스스로 자퇴하고 인도로 돌아와가지고 신약 성경 한 권을 붙들고 계속 말씀 묵상하면서 인도, 티벳,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막 차고 넘치니까 그때 막 세계 교회들이 막 선다를 초청해서 그가 단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기자들이, 교회가 예수가 단에 섰네. 그런 기사가 대속특필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신학을 폄하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의 지도자고 스승은 그리스도예요. 그럼 이거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리스도인데, 이것을 깨달음을 받으면 말씀 그대로 먼저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는 그 공로, 그 말할 수 없는 그 처절한 그 죽음을,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을 원하기 위해서 그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이제 주께서 우리 개인에게 주신 죄의 십자가 바로지고, 그리고 날마다 주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초기에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내 모든 재산과 내 모든 생명을 다 그냥 하나님 예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근데 점진적으로 이 말씀에 의지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지 않으니까, 세상과 점점적으로 가까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의 신앙이 떨어져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까? 제가 오늘 우리가 사도가 될 수 있다는 그 주제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동네에서 칭찬받는 형제 성도 디모데가 바울을 쫓아서 복음을 전하고 나온 겁니다. 젊은 나이, 청년 나이. 오늘 청년들이 찬양을 어저께는 7명이 하더니 오늘 저녁에는 9명을 하네요. 그런데 그 디모데 그 청년보다는 조금 나이가 오늘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디모데가 보는 겁니다. 바울이 지고 있는 그 십자가를 디모데가 계속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교회 감독자로 세워서 교회 감독직을 젊은 나이에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바울 쫓아내면서 그 십자가 도에 이르는 그 도를 계속 시키니까 성령이 충만이 됐어. 감독직을 아주 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나도 사도가 돼보야 되겠다. 아니면 하나님과 바울이 사도직이 필요하니까 디모데를 골리겠는지. 어쨌든 디모데는 한 교회 감독직을 내려놓고 이제 광야로 바울과 더불어서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 골로새에 나타난 것 같이 영적으로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의 나이에 했던 그 바울 사도에게 형제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형제라고, 주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그럼 저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은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 된 게 아닙니까 여러분? 그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신학은 노회총회는 목사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최고가 돼버렸어요. 제가 합동 측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은 합동 측의 교리의 중심은 존 칼빈의 주석에 의한 교리 중심입니다. 그의 구원론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예수를 믿게 해서 천국 가게 만들었다. 그 다음 감리교 쪽의 웨슬리의 주석에 이르는 구원론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이 있다. 근데 제가 광야에서 성경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저는 주석이 뭔지도 모르고 이제 신학원에 들어가서 웨슬리 주석도 보고 책도 보고 켈빈 쓴 것도 보고 봤는데 아니 제가 생각해도 두 사람이 다 틀렸어요. 하나님 영이 그렇게 가리죠. 뭐냐면 성경 66권에는 웨슬리의 구원론도 맞고 칼빈의 구원론도 맞는데 이 사람은 일부분만을 얘기하고 이 사람도 일부분입니다. 다 두 개가 합쳐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해서 구원이 이르는 것도 있고 그러지 않은 사람 중에서 오늘 예수를 믿고 이 말씀을 지켜서 살다가 천국에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웨슬리의 구원론이나 켈빈의 구원론이 합쳐져서 함께 함축되어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각자 받은 그 구원론대로 그래.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그냥 기름 부어서 열어 제껴 주시니까 제가 주석을 쓰려고 막 헬라어 사전 히브리어 사전 갖다 놓고 막 주석을 쓰려고 막 덤벼. 입교하고 두 달이 안 됐는데 제가 도서관 옆에 그 쪽방에서 그냥 잡으랬습니다. 도서관한테 다 갖다 놓고 한 3개월 정도 시작을 하는데 갑자기 주의 영이 책을 쓰는 사람은 많다. 너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제가 깜짝 놀라서 다 접어버리고 그때부터 다시 복음을 전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노총의 법이 어떻게 됐습니까? 장로교회는 지금 어떤지 모르는데 저 안수 받을 때 감독직을 얻으려면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필히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 디모데서로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서 그 맞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과 바울은 나와 같이 혼자 되는 게 좋다니. 너 처녀들아 시집까지 않는 게 더 좋다. 그리고 노총에는 65살, 70살 되면 은퇴해? 아니 이게 무슨 뭐 세상 무슨 공무네요? 모세는 120살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야곱은 130살 대로 험악한 인생을 살면서 그리스도를 대신한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 욥은 140년을 살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니 무슨 65세 왜 70세 나이가 들면서 영의 영감이 더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충만해가는 그 시간에 왜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교회법은 적용을 해놨네요. 목사란 단어는 제가 찾아보니까 성경에 예배소서 4장 11절 12절에 하나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가 사도요 혹은 선지자요 혹은 복음 전하는 자요 목사요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거기에 목사가 하나 딱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계시록에 없어요. 선지자들과 성도들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성도들이요. 물론
어떤 직분적인 면에서의 하나님의 어떤 구원 눈이나 그 직급에 의한 그 기름 부으심이 저는 뭐 달리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면 다 목사냐? 싹꾼 목사도 있고 참된 목사도 있고 그렇듯이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나이 어린 디모데가 바울을 쫓아 나와서 감독직으로 있다가 사도로 승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성도 여러분, 신학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게 더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 경험으로는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하면서 고난받는 그 시간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열어 가시니까 천국이 너무 기쁜 곳이고 내가 하나님의 신이 된 것 같은 그런 영감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퇴교를 해서 나도 사도성다처럼 달려갔기를 달려갔다 하고 생각했는데 퇴교하고 얼마 있다가 다시 또 하나님께 강압적으로 또 밀어넣더라고요. 제가 죽지 못해서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하고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 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내가 목사가 돼서 대한민국 세계 교회에 있는 목사들 모이는 노회와 총회를 가봐라. 아니 목사가 돼야지 목사들 모이는 총회 노회 가서 그 사람들이 무슨 회의를 하고 뭐를 하는지 알 거 아닙니까? 여기 광주 안디옥교회는 참으로 하나님의 선한 목자 목사님들만 계신 줄 믿습니다. 지교에서 거둔 돈을 가지고 관광부서를 대절해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세미나를 갑니다. 호텔에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메시지는 뭐 노회장이나 총회장 뭐 한 몇 분 하고 그리고 이방인이 하는 파티가 열어지고 있더라고요. 일부는 들어가서 고스톱 치는 사람도 있고 뭐 저쪽 가라오케 가서 뭐 그냥 한잔 하지 하고 그리 또 가는 사람도 있고 다 노총회가 그런 거는 아닌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할 때에도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도 계속해서 신학교와 노총회에 향해서 쫓아다니면서 막 외치고 막 싸우게 하셨어요. 종로가 가면 한기총 사물이 있어요. NCCK 그거는 뭐 다 마귀회지만 한기총. 거기 가서 독사의 새끼들아. 총신, 개신, 장신, 고신, 고무신들 고무신 가서 그냥 신학교 앞에서 그냥 막 북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너희가 서기관 바리새인처럼 되지 말지어다 막 쳐. 그랬더니 속이 좀 시원하더라고. 그리고 사실 저는 목사직을 버렸습니다. 제가 신발 벗고 그리고 막 미친놈처럼 다니니까 저는 생전에 넥타이를 매본 적이 없어요. 지금 사명받고. 근데 뭐 넥타이 먹고 구두 신고 나오라고 그러는데 뭐 제가 어떻게 그렇게 다니겠어요. 그런데 선교지에 돌아와서는 다시 노총회에 가입을 해서 우리가 잠잠히 섬기고 그들을 사랑해서 세워가라.
제가 현재 노총회에 소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해외총이라고 이제 교단에서 은퇴된 목회자들이 모이는 그 총회에 또 들어오라 들어오라 그래서 제가 또 거기도 또 가입을 했습니다. 또 다른 총회에서도 좀 와보라고 또 갈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취하고 띠를 띠어서 연합하고 또 아닌 사람은 아닌 사람대로 섬기는 종이 돼서 그리스도 형상으로 저들을 막 끝없이 섬기고 사랑하고 제가 십자가에 죽는 그 모습을 저들에게 보여서 돌이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띠를 함께 매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교회의 개혁, 혁명 이것을 성취하겠다 하고 그렇게 마음을 바꿔먹으니까 다시 평강이 오고 좋습니다. 여러분 어떠하든지 디모데는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감독직을 위임받고 다시 사도의 영광에 이른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이 지금 교회 성도로 있는데 이 말씀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이 감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그 지교회가 다시 한번 또 뭉쳐서 더 큰 회를 이룬다면 얼마나 좋겠냐는 말씀입니다. 제가 서남아 인도 네팔 파키스탄을 가기 전에 항상 태국 방콕 교회를 거쳐서 트랜지션에서 갑니다. 그거는 이제 비행기 싸기 절감이 되기도 하지만은 제가 기초 소원을 왔던 사도 방콕 교회에 며칠에도 거하면서 형제 자매들과 영적인 교제를 할 때 너무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서남아로 가기 전에 항상 한 일주일 5일은 사도들의 방콕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네팔에서 한국으로 교환하기 위해서 태국 방콕 교회를 들리는데 그 방콕 교회 현지인 장로 하나 집사 하나가 이제 보리도 안 되고 그래서 직장을 바꿔서 다른 데로 가가지고 방콕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사업을 펼치고 장사를 하겠다.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당신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그렇게 작정을 하고 각성을 해놓고 이제 다 뒤로 물러서 세상으로 가면 어떡하냐. 나를 따라오라. 팔로미. 그 두 사람이 저를 따라오더라. 방이 쪽방이 하나인데 진짜 거기 컵라면 그냥 이것만 계속 먹고 살았어. 그 제가 버스를 타고 방콕에서 라오스 국경 5시간 떨어진 그쪽으로 그냥 인도하셔서 무작정 그냥 가버린 겁니다. 가자 여행 가자 그래가지고 제가 차고 있던 한 100불인가 하는 그 전대를 갖고 그냥 간 겁니다. 그러고 나서 가면서 이제는 방콕 교회를 섬기는 장로고 집사가 아니라 당신은 오늘 후로 하나님의 교회의 감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아니 내가 무슨 감독이고 내가 무슨 교회 치리를 어떻게 하냐고 아니 말씀이 그렇게 됐으니까 할 수 있잖아. 아무 소리 않고 갔어요. 그 집을 찾게 돌아다니게 차비라고 나니까 50불밖에 안 나. 교회 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계속 걸어다니면서 전도지 나르고 막 방 두 칸짜리 그 도로 옆에 방이 하나 남아있어. 한 달 월세가 얼마냐 그러니까 200불이래. 이거 어때? 그러니까 이거 자기 쪽방에 사는 것보다 너무 집이 좋대. 오케이 컨트랙트. 주니 왔어요. 200불 내. 주가 쓰시겠다 해. 그랬더니 태국말로 예수님이 쓰신다? 내놔. 이렇게. 그 이 사람 깜짝 놀랐더니 예수가 누군데? 부처신자들.
그래서 이제 쪽복음을 주면서 이 장로가 막 설명을 하는 거야. 우리는 어끄덕끄덕해. 그래도 얼마는 좀 내야지. 그래서 50불 있는 거 50불을 주고 150불은 한 달 있다가 줄게. 그래가지고 컨트롤 해놓고 50불에 그 교회에 설립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두 달째 되면서 방콕교회에서 그 소식을 듣더니 성도들이 헌금이 두 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 방콕의 성도들이 그 한 두 배로 늘어나는 일부 50%를 다시 지금 그쪽 교회로 후원을 해가고 있는데 그 교회가 부흥이 돼가지고 주로 아이들을 전도하고 있는 그 감독직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한 날은 한국에서 또 파키스탄으로 가기 위해서 태국에 트랜지션하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뒤에 리아카를 달아가지고 채소 장사하는 그 형제 하나가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제는 교회를 섬길 수도 없고 그래서 직장을 다녀야 되겠다. 그 형제도 저처럼 심장이 약해가지고 항상 심장약을 먹는 형제. 자, 그럼 우리 둘이 또 여행을 한번 하지. 그래가지고 치앙센으로 둘이 올라갔어요. 얘기를 길게 할 필요 없죠. 치앙센 가가지고 거기서 똑같은 방법으로 방 세 칸짜리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더라고. 그 형제는 집사라는 직군도 받기 전에 거 가서 감독직으로 내가 기름을 부어버려. 그러더니 그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면서 심장약도 그렇게 많이 안 먹으면서 건강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동네에서 막 아이들이고 할머니들이 막 모여서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집세 내는 것도 주인이 반을 깎아주면서 그렇게 교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을 먹으면요 베드로에게 내가 내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것 같이 오늘 여러분이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교회를 설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 주님의 천국 복음을 전한다는데 주님이 왜 그걸 허락지 않나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리하지 않고 교회를 하려면 새집 얻은 전세돈이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지. 이거 세상적으로 그거 계산을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십니까? 그래 놓고는 거가 무슨 장사하는 집처럼 말이죠. 성도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다 헌금을 거둬 세도 내고 뭐 이런 구상을 먼저 시작해가니 하나님께 연락이 안 돼요. 그다 보니까 목사수 받고 대한민국 아니라 저 서남아 가보 막 이 파키스탄 뭐 여기 쪽에 태국 가봐도 택시 운전하고 뭐 세상지라는 그런 목회자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자기 혼자 아니 그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할머니 그 아이 병든 사람 아 둘이서 뒹굴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면 그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냐 말이에요. 두세시 함께하는 게 내가 너희와 함께 그리고 나서 때가 차면은 하나님 마음이 합하면은 초기 조용기랑 김삼만 목사처럼 그렇게 막 축복을 해서 큰 교회를 이룰 수도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가 되기를 선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선지자가 되기를 축원하십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본을 받으라고 주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본받으라 바울도 너는 나를 본받으라 본받으라가 뭡니까? 나와 같이 똑같은 그 행위로 너희가 복음을 전하라. 자, 말씀이 좀 방향이 다른 데로 갔습니다. 대마를 바울이 다시 돌이켜놨습니다. 오늘 코로나로 해서 광주 안디옥교회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이 70-80%가 나오지 않는다는 소리를 제가 목사님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도들의 한국교회 여군사님, 그 여 자매라고, 저희는 뭐 형제 자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여 자매가 KTX를 타고 엊그저께인가 광주에 도착해서 광주 안디옥교회를 가자 했더니 그 택시 운전수가 말도 안 하면서 저 운천 호수, 뭐 그 근처에다 뚝 떨어뜨리는 그 전에 막 그냥 뭐 화를 내면서 그 코로나 뭐 그런 관계된 뭐 그런 얘기를 막 하는데 거기를 왜 가냐는 식으로 그 현금을 줬더니 카드를 달래 카드 끝까지 카드를 달래 나 이게 현금 없어 그래서 만 원을 줬더니 나 잔돈 없다 그럼 만 원 다 가져라 7,900원 나왔대는데 만 원 다 가져라 그랬더니 100원짜리 있네요 그래서 100원을 줬더니 2,000원을 거스려 주더래 제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야 그렇구나 마귀의 역사가 언론 방송 방역 당국이 허위 선동을 해서 광주 시민 다수로 그렇게 광주 안디옥교회를 부정적으로 만들어 놓고 있구나. 제가 그것을 서울에서 온 여 자매를 통해서 얘기를 듣고 듣는 순간에 언제 하나님께서 이 광주 시민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실까 어떻게 해야지 하고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은 테레비를 100% 신처럼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방인들이야 뭐. 그런데 광주 안디교회를 섬기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이 돌아섰다는 얘기 나오지 않는 얘기는 너무 슬픈 얘기입니다. 어찌하든지 세상을 사랑해서 나오지 않든 세상에 져서 나오지 않든 힘들어 안 나오든 어떤 이유에서든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 굶주린 자, 목마른 자, 병든 자, 갇힌 자, 나그네 헐벗은 자에게 공개하지 않는 너희는 염소 떼 무리로서 지옥의 판결을 받으리라고 하나님까지 기록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라는 회에서 그 마귀 역사로 지금 세계를 흔들고 있는 코로나에 밀려서 이 성전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게 하신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돌이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그분들의 마음을 바꿔서 다 돌이켜 놓을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 말씀이 너희가 해라.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기수석을 놓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당신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들의 육체에 채워야지 그것이 새하늘 새 땅 예루살렘에 합한
다 하늘나라 돌려 올라갈 그러한 교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에 백성이 죄를 지으면은 짐승의 피를 받아서 그거로 속죄를 했습니다. 신약에는 그러지 하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세상죄를 감당했어요. 그럼 저희가 광주 안디옥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려면은 우리 개인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엘리엘리라마 사박 다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 가지고 그분이 흘렸던 그 피를 저희들이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게 고난이 넘친 것 같이 하나님의 유는 더욱 넘치고 넘치고 넘치도다.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피를 한번 흘려보십시오. 피를 흘려보신 분이 계시겠죠. 아니 그 선을 넘어서 예수의 흔적을 한번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지 않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 여러분이 사랑하는 지체들을 돌이켜 놓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루에 7번씩 70번이라도 그 죄를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그분들이 죄는 뭐 그게 죄인 거 없어요. 세상적으로 밀린 거예요. 오늘 믿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하루에 490원이라도 찾아가서 바울이 디모데를 돌려서 감옥에 같이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 같이 여러분이 돌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한 10명 정도씩 팀을 한번 짜볼까요? 제가 전도사가 돼가지고 인천 모 교회를 섬길 텐데 숫자가 뭐 그냥 두세 명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지 막 나눠놓고 그 다음부터는 매일처럼 제가 전도지 준 사람과 아파트 집 앞에 가서 대문 앞에 아주 그냥 죽을 쳐버려. 화장실 가면 화장실 가는데 쫓아 그것까지 막 쫓아가듯이 막 그렇게 해버려. 그리 나만 보면 막 도망을 가는 거야. 막 도망가는데 그 또 쫓아가. 난 당신의 영생을 위해서 내 아까운 시간을 다 버리고 지금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하고 같이 교회 가자 하는데 왜 도망가시냐고. 어떤 사람 이 개새끼 뭐 욕을 하고 막 그냥 완투스리면 스파크가 막 날라오고 이런 사람들. 예. 당신은 사랑합니다. 끝없이 이 말씀인 대로 더 때려봐. 더 욕을 해봐. 스스로 회개하고 통곡하고 교회로 돌아오더라고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이 코로나에 밀려서 잠시 집에서 안식하고 직장에서 안식하고 있다고 보고 팀을 만들어서 하든지 전화를 하는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바쳐서 찾아가서 그분들을 기름 부어주시고 그분들을 더 장성한 믿음으로 이 광주 안디옥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로 해서 광주 안디옥교회를 먼저 연단하신 것입니다. 천국과 관계없는 사람들 그 교회는 연단하시잖아요. WCC, NCC에 속한 그 교회는 전혀 코로나 방역 뭐 이런 거 문제없이 다 할 게 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악한 정부와 손을 잡고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도 몰라요. 시간이 8시 44분이 됐습니다. 이제 마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시던 그 일을 계속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면은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게 아닙니까?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독을 마신 적도 있어요. 너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치 않는데. 저 곰팡이 쓸고 정몸 설산하고 배탈 나니까 먹지 마. 믿음으로 먹어버리면은 그 전지전능 하나님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드시는 그런 전지전능 하나님이 그 말씀의 기록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무슨 해가 되는 겁니까? 다시 한번 오늘 이 성회를 통해서 저희의 믿음을 베드로와 같은 그 반석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저희를 통해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다시 가장 아름다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교회를 세우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에 대한민국 70년 분단조국 금년 6월 20일 만 70년이 찬 대한민국 수르바벨을 통해서 대세상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남은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재건 성전 건축이 있었다며 이스라엘로 다시 한번 세계 복음을 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대한민국을 통해서 다시 세계를 복음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정사와 권세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로마 제국,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로마 제국이 누구에서 나왔습니까? 바울 한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저희들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는데 이 많은 사람이 바울과 같은 형상을 입고 세계를 향해서 가고 대한민국을 향해서 가는데 만군의 하나님이 어찌 그냥 계시겠으며 어찌 대한민국이 세계를 정벌하고 세계를 주도하고 세계 복음하는 그러한 몸된 교회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16세기에 게르만 민족, 미개인 게르만 민족, 섬나라 영국이 여왕이 세계 복음화하는 감동이 있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이 되었습니다. 섬나라 영국 그들이 배를 타고 세계를 정벌했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한 교회 감독자였던 그 사람 이름나 모르는데 그분이 세계 복음하는 그 기술을 들었을 때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것을 옳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쳐져 기름을 부으니까 영국이 군사력으로나 국민이 하나 돼가지고 세계를 정벌해가지고 그리고 영국이 정벌해가는 나라마다 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까 우리가 다윗의 왕권을 위해서 다윗과 같이 마음이 합한 자를 위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젊은 청년들이여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대한민국의 황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대한제국의 황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계를 정벌해놓고 세계에 복음하고 그리스도 예수 오시기 전에 세계를 만군의 하나님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왕중의 왕권을 여러분이 갖기를 축원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가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있고 그분 창조주가 세세토록 저희 위에서 왕노릇하고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데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저희의 사리 사욕을 위한 왕권이고 그런 황제의 권이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주고 세상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죽으러 가는 그러한 중심을 가진 그런 왕권인데 어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한민국 대통령 수준이 아니라 러시아, 미국, 유럽, 5대양 육지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왕권이 황제의 권으로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헌법을 이 성경 66권의 말씀으로 싹 뒤집어 바꿔놔야 되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데 저희가 믿음이 없고 저희들이 이 연합으로 한 띠를 메지 못하니까 아직은 그 길을 가지 못하. 교대 대통령 이승만이 그분이 믿음이 좋아서 재헌국회 할 때 성경에 손을 놓고 90% 크리스천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대언해 들을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그보다 더한 정사와 권세를 갖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소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은 하늘에서 교회들에게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늘에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해서 그렇게 세웠다고 합니다. 예배소서 3장 10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할렐루야. 예배소서 3장 10절 함께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의 본체 되신 여러분을 통해서 하늘에서 이 땅의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겠다. 여러분이 우리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받아서 정사와 권세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마귀의 종노릇하게 되어버리니까 이 악한 정사와 권세들이 교회를 잔멸하고 교회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다시 저희가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사중임으로 기름을 부으시사 이 악한 정사와 권세의 멸하고 공산주의 박멸하고 멸공 복음 통일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의 새로 놓여진 주의 몸된 교회가 바울이 전한 로마 엘리자베스 16세기 여왕이 세계를 정벌해가면서 복음화했던 그 역사 그거보다 몇 배가 되는 그 영광이 오늘 광주 안디옥 교회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